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약 4년 전 아큐스 걸프 받고 볼에 알사탕처럼 뭉침이 생겨 마음고생 중인 사람입니다.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블로그 흉살 관련 첫 번째 영상에서 관리 고주파가 흉살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영상에서는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하셔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블로그에서 말씀하시는 고주파와 유튜브에서 영상에서 말씀하시는 고주파는 다른 건가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위의 질문하고도 조금 상통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그냥 고주파 그러면 그냥 고주파잖아요. 근데 고주파 안에서도요, 중주파, 고주파 뭐 이런 뭐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가지고 그 파장, 진동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고주파가 영향을 주는 게 달라요. 또 파워도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써맞이 있죠, 써맞이. 그것도 고주파 기계예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 관리실 같은 데서 이렇게, 뭐지? 동그랗게 막대기 까만 걸로 얼굴 막 문질러 주는 거 있죠? 뭉칠 살 풀어준다, 뭐, 얼굴 뭐, 어떻게 따뜻해지는 거. 이렇게 문질르면서 따뜻해지는 거. 그것도 고주파 기계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아까 인모드나 써마지나 이런 류의 뭐, 인트라셀 뭐, 이런 것들은 고주파가 진피를 자극하거나 또는 지방에 영향을 줘서 열을 가해서 지방이 뭐 조금 줄거나 아니면 진피층에서 진피층이 열응고라고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고기가 굽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등심 3은 이만큼인데 불판에 구우면 이만해지잖아요. 단백질이 열을 받으면 수축하거든요. 그래서 진피층에 있는 단백질을 수축시켜서 리프팅 효과를 얻는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써마지니 뭐 인모드니 이런 것들은 고주파들은 수축시키는 열을 그 안수 안에 깊은 곳에다가 열을 줘서 응고를 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여서 결국은 이거는 흉살을 만드는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우리가 피부 마사지 같은 거할때 따뜻하게 이렇게 비비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비는 거. 이렇게 비비는 거는 오히려 따뜻하게 해서 혈류를 많이 가게 해가지고 흉살을 풀어주는, 뭉친 거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도 다르고, 메커니즘도 달라요. 같은 고주파 기기인데. 그래서 그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흉살을 만드는 거는 리프팅이나 뭐, 인모드, 뭐, 써마지, 이런 것들은 흉살을 만드는 메커니즘으로 리프팅 또는 지방 뭐, 제거 효과, 이런 것들을 노리는 거고, 고주파 우리 비벼대는 따뜻한 거 그거는 그냥 혈행을 좋게 하고 림프 부종을 없애주고 뭐 이런 흉살을 좀 뭉친 살들 풀어주고 이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사지 기계가 고주파인 게 있고 리프팅 기계가 고주파인 게 있는데 마사지 기계를 쓰면서 리프팅 된다고 말을 하고 또 뭐야 리프팅 기계를 쓰면서 마사지가 된다고 하고, 막 이런 광고글들이 온라인상에 온통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혼돈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는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